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시진핑 중국 수석이 205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중국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중국몽이 실현되라고 보는 외국의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선 시진핑 주석의 업적이 있습니다. 시 주석이 취임할 당시에 1만 마일의 고속 전철망을 중국에 깔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만 마일 정도면 중국의 주요 도시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광동, 그 다음에 북쪽으로 뭐 심천, 하얼빈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건데 12년이 지난 다음에 3만 마일을 이미 깔았어요. 이건 엄청난 업적이죠. 저 지도를 보시면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이 촘촘하게 고속 전철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제일 북쪽에 있는 하얼빈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운남성의 곤명까지 3,100km인데 고속 전철망을 잘 이용하면 뭐 한 24시간 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 업적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뭐 위대한 중화제국의 내셔널 프라이드다. 번영의 상징이다. 이 중국의 고속 전철망이. 그러면서 뭐 베이징의 지도자 뿐만이 아니고 중국 인민, 14억 인민들도 아주 그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이징이 중국의 고속 전철망 갖고 뭐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하냐면 지금 미국은 헤매고 있어요. 고속 전철. 지금 미국은 완성된 고속 전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미국이. 지금 캘리포니아 하이스피드 레일이라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한 500마일인데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고속 전철을 깔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지 16년이 지난데도 완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될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발표했거든요. 아, 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고속 전철을 깔면 뭐 한 3시간 이내에 뭐 돌파할 수 있다. 이거 아주 환상적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중국하고 달라요. 이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동의를 의뢰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연방정부 승인받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승인받고 그러는데 7년이 소요됐습니다. 7년. 그래갖고 2015년에 착공했는데 원래는 한 1,000억 불 잡았는데 갈수록 공사비가 올라가고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데 maybe 2033년 정도면 완성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15년에 착공해왔고 2033년에 500마일이 완성되면은 그렇게 되면 500마일 고속전철 까는데 18년이 걸린 거예요. 중국은 12년 만에 3만 마일의 고속전철을 깔았습니다. 이 중국이 3만 마일이면 어느 정도냐면 이 중국의 고속전철 차고 지구 한 바퀴 뺑 돌아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고 1만 5천 마일을 더 깔겠다입니다. 중국의 방방곡곡 오지의 3천 마일까지 고속전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게 이제 베이징의 야무진 꿈이죠.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차이나가 3만 마일의 그 고속전철망을 세우는데 이것이 중국 역사에서 역대급으로 커다란 건설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자이언트 머니 피트, 이게 엄청나게 돈을 퍼붓는, 물 빠진 독에 돈을 퍼붓는 일이라고 약간 낭비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제 비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5년간 5천억 불을 중국 철도 유항공사 차이나 레일웨이 그룹이 이렇게 투자했는데 근데 이 중국의 차이나 레일웨이 그룹의 부채가 1조 달러 됩니다. 투자 1조 달러. 그러니까 1년에 약 한 250억 달러의 어떤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래요.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25억 불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쪽은 개살구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2011년에 베이징하고 상하이 깔았을 때는 이게 캐시카워였습니다. 요즘 베이징하고 상하이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뭐 인구가 많은데 거기 왔다 하니까 뭐 작년 하나에 요 노선 하나에서만 15억 불을 벌었거든요. 그 다음에 상하이가 항저우는 뭐 하루에 승객이 10만이니까 이게 캐시카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중국이 멈췄으면 주요 도시간 광둥, 뭐 하얼빈, 심양 요 정도 선만 했으면 완전히 떼돈 버는 중국의 고속 전철망인데, 이게 뭐 내셔널 프라이드, 뭐 위대한 중국몽의 구현 그러면서 막 정치적으로 프로파간다로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지 타산이 안 되는 그 노선을 깔아갖고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24개 노선이 심각한 적자냅니다. 시추한 노선 하나에서만 작년에 10억 불 적자예요. 그러니까 황금 노선인 베이징 상하이에서 번 돈 뭐 거의 까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번 거네 저쪽에서 엉뚱한 데서 까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차이나 레일웨이 그룹이 이제 뭐 적자라고 막 깨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작년에 손 번쩍 들면서 야, 우리가 작년에 4억 6천만 원 흑자라고 크게 발표하고 폼 빡 잡았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차이나 레일웨이 그룹의 발표한 회계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항목이 하나 있더래요. 기타 수입 항목에 10억 불 흑자가 돼 있더래요. 야, 그럼 이 기타 수입 항목이 뭐냐고 이걸 막 뒤져보니까 결국은 중국 정부가 직접 간접적으로 좀 보조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가지고 이제 흑자라고 약간 이렇게 회계를 뻥튀긴 거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고속전철을 놓으면 도저히 안 되는 지역에 놓는 전철 노선이 저기 있는 후산시티를 연결하는 노선인데 저 후산시티는 인구 7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중국도 초고령화 사회니까 이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대요. 저렇게 길거리에서 저 재밌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가보니까 중국의 시골에서는 이 길, 고속도로 길에다가 뭐 콩 뭐 이렇게 쌀 쏘한 건 말리더라고요. 저런 시골에 2021년에 개통을 하고 이 라인에 스테이션을 12개를 맹겨놨는데 저게 이제 후산 시티에 있는 스테이션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맹겨놨잖아요. 외신 기자가 들어가 보니까 뭐 대합실이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대합실인데 20명 있더래요. 20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적자 노선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후선시티 바로 아래 저기 가오시티가 있는데 여긴 더해요. 저 왼쪽 사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돼지 키우고 사는 그 중국의 제일 낙후 지역이랍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이랍니다. 중국 평균 그 소득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지역이 빈촌인데 빈천이고 2019년 이후에 인구가 10% 팍팍 감소하는데 저기 왼쪽 사진 중에 고속전철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야 우리 가오시티 인구 38만이니까 인구가 팍팍 줄어도 고속전철은 지금 멋진 뭐 오피스텔 빌딩 앞에 들어서고 번영할 수 있다고 뻥뻥 치면서 이게 고속전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적자고 막 그러냐면 너무 이 고속전철을 미국 방법은 너무 환경 영향 평가하고 경제성 평가를 너무 해서 미국은 난리인데 중국은 이 경제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너무 안 해고 빼지면서 업다운 식으로 시원하게 뭐 밀어붙인 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내셔널 프라이드, 미국 봐라 고속전철 하나도 없다 미국. 그런데 우리 중국 내셔널 프라이드라고 너무 지나치고 자랑하니까 중국의 인민들도 고속전철을 인민도 야, 여기다 프라이드를 갖고, 야, 차이나 이거 멋있다. 이거 진짜 베이징 정부가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줬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국의 고속전철망 수익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 기차표 가격이, 고속전철 기차표 가격이 세계 전체 여러 나라에 이제 고속전철망이 있잖아요. 가격의 4분의 1 수준, 25%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풀선시티에서 청두 있잖아요. 사천성 청두까지 13불이 됩니다. 이 13불 정도면 그 두 도시 사이를 그래 고속도로로 가면 고속도로 통행료만도 못한 거래요. 그러니까 차이나 레일웨이 그룹이 이 적절 면역에 의해서 몇 개 노선에서 20% 임금을 상승하려 하니까 중국 인민들이 막 들고 너무나 정치적인 반발이 커갖고 뒤로 물러선 거예요. 야 너희들 뭐하냐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퍼블릭 서비스로 매기려 놓고 가격 올리냐 하니까 가격을 못 올리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뭐 몇천억 불을 투자해서 15,000마일을 더 깔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부동산 주택 투자에다 물려 있는데 이게 고속전철을 깔라 그러면 결국은 지방정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규지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오따이로 유명한 규지성이 중국에서 아주 산간 오지, 산이 많은 지대고, 그 다음에 중국에 못 사는 그 지역인데, 이게 이제 고속전철을 깔겠다고 막 난리 치니까, 다리를 지난 몇 년간, 1200개를 놨어요. 1200개. 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 20년 전만 해도, 이게 규지성에 다리가 600개였는데, 브릿지가 600개였는데, 지금 1800개를 그 놨는데, 저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그냥 이 산이 높아 있으니까 깊은 계곡 사이를 이렇게 이 다리를 놓, 철교를 놓고 다리를 놓으려면 엄청나게 이 다리가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100개 중에서 23개가 규지성에 있다고 합니다. 규지성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규지성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고속전철 깔아서 아까 말씀하신 건 누가 타나요? 이러다 보니까 규지성의 GDP보다도 부채가 더 커요.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그린 라인이 규지성의 GDP고 엘로우 라인이 그 이 규지성의 부채인데 팍팍팍 엘로우 라인이 훨씬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속전철 까는 거는 좋은데 뭐 도저히 재정적으로 못 걸리니까 베이징의 SS에 쳤거든요. 이게 도저히 재정 파탄이다. 베이징 보고 이제 돈 좀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속전철만 이렇게 계속 해놓으면은 제2, 제3의 규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중국의 역사를 참참히 되돌아보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중국 역사에서 대역사,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만리장성이잖아요. 진수양이 진짜 위대한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거기서 진나라의 재정을 파탄했기 때문에 진나라가 멸망하는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만리장성이 북방의 기만민족을 막아본 적이 거의 없대요. 허우대만 좀 왔지. 그리고 북방의 기만민족이 쳐들어올 때는 청나라 시대였고 뭐 몽골 시대였고 내부에 반란자가 있었고 만리장성 문을 열어줬답니다. 하나만 열어주면 쭉 북방 기만민족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수양제 있지 않습니까? 수양제 중국의 대운하 공사했죠. 중국의 남쪽 양자강에서 황허까지 연결하는 대운하 공사를 하고 물류유통을 활발하게 하고 또 이걸 기점으로 고구려를 침공할 준비를 했는데 수양제도 대운하 공사로 인한 재정 파탄으로 수나라도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이 중국의 대역사, 위대한 대역사라고 폼잡던 나라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잘 보고서 중국의 고속전철 사업은 진짜 중국 경제에 좋고 중국 경제에 너무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야 그럼 미국은 뭐 고속전철 하나 못 깔고 벅벅대면 미국은 그 큰 나라의 물류유통이나 승객 여행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망을 완성했습니다. 저 사진 왼쪽에 사진 보시면 인터스테이트 프리웨이 405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하고 옆에 뭐 이 네바다주 이거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망 촘촘히 깔아가지고 물류 유통을 하고 그다음 미국은 또 이 럭키한 나라인 게 뭐냐면 서해안하고 동해안에 태평양 대서양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물류는 캘리포니아 항에서 파나마 항 통하고 뉴욕 항으로 그냥 이렇게 배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